어쩌면 전략의 부재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고질적인 불신앙 때문일 수 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이 실제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지지하는 신조에 따르면 그들은 일종의 보편 구원을 믿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상대평가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종교와 상관없이 착하게 살면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나도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실 나도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다. 론다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론다는 당시 20대 중반이었고 기독교가 널리 퍼져 있는 지역에서 성장한 나와 달리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뉴 잉글랜드에서 성장했다. 심지어 요즘도 기독교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 미국인을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을 어떻게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녀가 던진 마지막 질문은 나를 매우 놀라게 했다. 당신은 지금 말한 것을 실제로 믿나요? 나는 물론이죠. 모두 믿지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당신이 믿는 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일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되어 지옥에 가야 한다면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계속 무릎을 꿇은 채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군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계속되었다. 당신은 그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세세한 내용은 일목요연하게 말했지만 생사를 가르는 문제인 것처럼 들리지 않고 마치 철학적인 문제인 것처럼 들려요. 한데 크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었다. 성경이 복음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무덤덤한 마음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는가? 찰스 스펄전은 한 학생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그 질문에 난처한 질문이군요. 그러나 그보다는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것을 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훨씬 더 난처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전국을 찌른 대답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앞에서 가장 유능한 제자 양육자라고 말했던 친구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는 적절한 인격 유형이나 적합한 프로그램이 아닌 두 가지 신념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신념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심적 부담감, 즉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려면 우리 스스로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것을 말해야 한다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 점을 알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두 번째 신념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라는 것이다. 두 번째 신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다른 방법, 즉 플랜 B는 없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 이 점을 알면 동기부여가 된다. 이 두 가지 신념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초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방법과 같은 제목의 책에서는 절대로 발견되지 않을 내용이다. 교회의 급속한 팽창을 지향했던 예수님의 비전은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의사 전달자들, 곧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감탄을 자아내는 교육기술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어 세상에 보내셨다. 마음속에는 성령을 모시고 입에는 복음을 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야말로 온 세상 모든 나라의 거리와 골목에서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 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화 배우인 니콜라스 케이지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이번에는 그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 영화 배우 톰 크루즈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다. 톰 크루즈는 액션이 숨 돌릴 틈 없이 전개되는 시리즈 영화에서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스턴트 연기를 직접 훌륭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2018년 미션 임파서블에서 카메라 앞에서 헤일로 점프를 시도한 최초의 배우가 되었다. 헤일로 점프란 높은 고도에서 한참을 그대로 강하하다가 낮은 고도에서 낙하산을 펼치는 고공 점프를 말한다. 군대에서 헤일로 점프는 적군에게 발각되지 않고 적의 영역에 장비나 보급품을 전달할 때 사용된다. 이것은 화물과 승무원과 비행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다. 익히 짐작할 수 있듯이 극도로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톰 크루즈가 그 일을 해냈다. 이전 영화에서 연기하다가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는데도 그 일을 했다. 심지어 그 일을 몇 차례나 시도했다. 크루즈와 그의 팀원들은 시리즈 마지막 영화의 세 장면을 찍기 위해 106회나 점프를 시도했다. 참으로 인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헤일로 점프가 아니다. 복음 전도는 낯선 지역을 몰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로사리아 버터필드는 죄짓는 삶을 불시에 습격하는 식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을 당장 중단하라고 조언했다. 복음 전도는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상황 속에서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의 가정생활, 일터에서의 근무태도, 동네에서의 행실,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등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강화한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말의 힘과 관계의 힘을 조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 이후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우리는 비범한 행동을 잠깐 보여주고 사라지는 톰 크루즈 같은 존재가 아니다. 팀 켈러는 이런 경우를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회자가 설교는 출중하게 잘 하는데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자신의 업무를 부정직하게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에 빗대어 말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의 설교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목회자가 일관된 삶을 살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진정으로 동정심을 표한다면 비록 설교가 평범하더라도 그를 신뢰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회의적인 시대에는 관계를 통해 교류하는 것이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은 우리의 문화가 불신앙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지 모르는 또 다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것은 바로 산만함이다.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어 내용을 확인한 뒤 약 8.4초가 지난 후에 친구들이 어떤 새로운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는지 살펴보라. 앨런 노블 목사는 오늘날처럼 극도로 산만한 시대에는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있는 듯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즉각 그곳으로 쏠리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시대에는 두 가지 주된 경향이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현실은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을 새롭게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두 가지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넷플릭스, 세속적인 즐거움, 긴장감 넓히는 활동, 곧 즉각적인 만족을 주고 성찰과 묵상을 저해하는 일들로부터 끊임없이 무차별하게 자극을 받는 현상. 둘째, 세속주의가 만연하면서 유신론이 인간의 만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 중 하나로 간주되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점점 더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런 경향을 고려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증언할 때 청중이 믿음을 마치 뷔페식당에 놓인 많은 음식처럼 개인적인 만족을 안겨주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말을 읽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읽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사실 우리는 대충 훑는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서핑을 즐길 뿐 깊이 잠기지는 않는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증언하고 옹호하는 일을 하려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재고해야 한다. 가가호우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그다지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다. 1970년에 텍사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보자. 진지한 복음 전도자가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디에서 영원히 지낼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것은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전제가 공유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질문이다. 즉, 이 질문이 성립하려면 듣는 사람이 사후 세계의 존재와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똑같지 않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한 기준, 곧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최소한 그런 용어들을 알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기독교는 서구 사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다양한 선택 사안 중 하나일 뿐이다. 더욱이 1970년대에는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 넷플릭스, 스냅챗, 인스타그램 같은 것이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정신적인 여유가 충분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화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 누군가가 대문 앞에서 영원한 운명에 관해 묻는다면 넷플릭스를 일시정지시켜야 한다. 시리즈물 1회가 끝나면 넷플릭스는 자동적으로 다음 회를 시작한다. 시청하던 넷플릭스가 지겨워지면 또 다른 5회분의 드라마가 시작되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는다. 드라마를 보다가 7회 내용에 별 흥미를 돋우지 못하면 사람들은 잠시 휴대전화를 들고 소셜미디어에 관심을 기울인다. 뉴스의 표제기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발설한 충격적인 말이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의 여자친구의 채식주의자 의붓어머니가 게재한 휴가철 사진이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는다. 심지어 현관문 앞에서 참으로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곰곰이 생각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우리는 정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이는 사회에 살고 있다. 매일 아침 자동차를 몰고 일터로 향하는 시간에는 위성라디오, 토크라디오, 팟캐스트가 시간의 공백을 채워줄 것이고 저녁에 산책을 할 때도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오디오북을 청취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식사를 준비할 때도 인공지능 비서인 알렉사에게 새로운 뉴스 정보나 그날의 가장 기괴한 소식을 들려달라고 요구하기 일쑤고 쇼핑몰에서도 음악이나 광고가 화단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통에 한쪽 코너에서 다른 쪽 코너로 단 10초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도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주머니 안에는 슈퍼컴퓨터가 들어있다. 아마도 이번 장을 읽기 시작한 후로 벌써 진동음이 대여섯 번은 울렸을 것이다. 이 작은 기계에 들어있는 페이스북이라는 단 하나의 앱만으로도 우리는 전 세계 20억 친구와 연결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산만해질 수밖에 없다. 요점은 우리가 온종일 생각이나 성찰을 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복음에 관한 대화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산만한 세상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 인간의 마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려는 성향을 지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인생이 행복한 사람들과 요란한 음악과 춤으로 가득한 거대한 파티 같다고 말했다. 그런 파티 중에 간간이 아무 때나 괴물이 문을 통해 들어와 아무나 닥치는 대로 덮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그런 다음 괴물은 선혈이 낭자한 시체를 밖으로 끌고 나간다.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은 괴물이 곧 모든 사람을 해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공포에 질려 지켜보다가도 괴물이 사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웃고 떠들고 즐기기 시작한다. 여기서 괴물은 우리의 임박한 죽음을 의미한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 파스칼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했다.
인간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생각하기 싫어한다. 우리가 선호하는 대처 방식은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기술을 극대화시켰다. 그러나 파스칼의 괴물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사냥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해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주머니 속에 있는 직사각형 물체에만 온통 관심을 쏟는다. 1954년 남침례회는 100만 명을 주일학교로 인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들은 이 운동을 1954년의 100만 명 구원운동으로 일컬었다. 거창한 목표였다. 결국 100만 명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 해에 60만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 중에는 생전 처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많았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최근에 서미트 교회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을 시도했다. 교인들에게 한 해 동안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사람을 한 사람씩 정하고 기도하라고 당부했다. 오직 단 한 사람만 정해놓으라고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 그것은 정교하거나 복잡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해도 좋다. 물론 자녀들은 제외다. 이 간단한 아이디어가 우리 교회 역사상 복음 전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한 해를 기록했다. 우리는 그 해에 70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교인들이 새 신자와 함께 세례식장에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이 너무나 놀라웠다. 그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 곧 내가 정한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교인들로부터 들은 가장 훌륭한 기도 요청은 목사님, 지금 제가 정한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로 또 한 사람을 정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것이었다. 내년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전할 목적으로 한 사람을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뜨겁게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목회자들이 그런 목표를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당신이 정한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지금 그런 사람을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지 않겠는가?